베스트 프라자라. 24시간 불야성, 수변공원, 카페거리, 먹거리의 강문. 아, 전용률 괜찮네. 아, 인도를 끼고 있는 상가네. 어, 2,000만원대 분양이네. 아, 전포주택지 바로 앞에 있네. 구독, 좋아요, 꾹꾹! 김해시 유라동. 유라 1지구와 2지구를 모두 아우르면서 약 22,000 배우 세대를 품고 있는 베스트 프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로꾼 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김해 유라 2지구의 중심상업지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 근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상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스트 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베스트 프라자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유라 1지구와 유라 2지구 지도 앞에 서 있는데요. 베스트 프라자는 참고로 유라 1지구, 2지구의 약 22,000 배우 세대를 품고 있는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중심 상업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베스트 프라자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아실 것이 1지구 경남은행 건물 네오프라자 2와 베스킨라빈스 건물 네오프라자 1 그리고 LG유플러스 건물 네오코아 상가를 성공적으로 분양시킨 3건의 안목을 갖추신 분들이 베스트 프라자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베스트 프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베스트 프라자의 조감도를 보시면 간결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1층의 좌측편을 보시면은 상가가 있는데요. 인도를 따라서 상가가 있어서 코너 상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베스트 프라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용률이 높다입니다. 일반적인 상가의 경우 55에서 60%의 전용률을 보인다면은 베스트 프라자는 64.7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용률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가의 크기가 넓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용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라 2지구의 상가주택지의 개수가 104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성 가치가 높습니다. 이 비율은 유라 1지구 대비해서 약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자골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베스트 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목적과 굉장히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너 같은 상가 역할을 할 수 있다입니다. 베스트 프라자 서쪽편에 폭 약 5m 정도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다닐 것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라자의 3면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코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도는 김해 내외동 같은 경우에 먹자골목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데요. 향후에 베스트 프라자의 서측편이 먹자골목처럼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 한계선이 있기에 실제로는 그 폭이 8, 9m 정도 예상이 되며 길이가 최소 45m 정도는 되기에 먹자골목이 형성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베스트 프라자의 서측편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1층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약 2,000만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베스트 프라자는 유라 2지구 인근 상가와 평균가 대비 거품을 확 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라자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주위에 유라 1지구와 유라 2지구를 끼고 있어서 풍부한 배우 소유가 있습니다. 약 22,000 세대 정도 되는 배우 소유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역시도 기본적으로 확보된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다양한 업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가입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 은행, 커피숍, 제과점,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층에서 4층은 패밀리 레스토랑, 샐러드바, 호프 전문점, 샤브샤브, 네일아트 등이 있습니다. 5층은 스카이 라운지, 스포츠 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걸 추천드리며, 특히나 건물 뒤편으로 상가 주택지이기에 3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탁 트인 시원한 뷰를 만나실 수 있으니 좋은 뷰가 필요한 업종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김해 유라 이지구 베스트 플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분양 본부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